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도 즐거운 유튜브 예배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유튜브 하면 할렐루야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준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유튜브 할렐루야! 친구들, 7월에는 특별한 날이 있어요. 7월 18일 주일, 7월 25일 주일은 여름 성경학교예요.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때는 주제곡이 있는데 오늘 그 주제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I am a CHRISTIAN.
친구들 이제는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선생님을 따라 기도 무릎, 기도 손, 기도 눈을 하고 예배 드릴 준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예배에 앞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매일 죄가 나옵니다. 4단계 그룹 깨끗이 씻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항상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에서 속히 자유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축복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친구들 너무 기특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도와주시는 우리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좋아요.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선생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 따라서 읽어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화가 많이 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을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갈람산 벳바게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제자들 중 하나가 말했어요. 주인이 당나귀를 가져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으면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지요. 정말로 당나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당나귀를 풀기 시작하자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님이 이것이 필요하십니다. 제자들이 설명했어요. 그럼 됐어요. 주인이 말했어요.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당나귀를 줄 수 있어서 매우 기뻤어요. 주인은 나귀를 끌고 가는 두 제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나귀를 타고 가기로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큰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곧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궁금해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다 폈어요.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았지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왕이 아니야. 감히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다니.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왕이 되어주시길 바랬어요.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한 곳이에요. 이곳은 온 유대민족의 심장이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당나귀에서 내려 예루살렘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 대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성전은 마치 장사하는 시장 같았어요. 동물들을 팔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꿀 돈이 있는 테이블도 있었지요. 그리고 바닥은 엉망이었고 동물들의 냄새가 지독했어요.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매우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거리에서처럼 탐욕스럽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요. 또한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찼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이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밧줄을 잡아서 그것을 채찍처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고 그들의 테이블을 뒤집고 그들의 동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먼지가 날리고 항아리가 부서지고 동물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예수님이 밧줄을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예수님과 언쟁을 벌이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바리새인과 다른 지도자들은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고파는 것을 그만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얻은 모든 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를 죽여야만 해!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마치셨을 때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소리쳤어요. 어떻게 감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분하여 말했어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셨답니다.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4단계 회개하는 곳, 주님이 계신 교회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4단계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깨끗해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화가 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친구를 미워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거룩한 성전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비록 지금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 7월 첫째 주 공과 시간입니다. 유튜브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8일, 25일에 주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주제를 가랜드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유튜브 친구들 가랜드 만들기 시작할게요. 자, 끈을 준비해서 다짜부터 시작합니다. 가랜드. 자, 밑에서 위로 끼우고. 자, 다시. 자. 리. 밑에서 우리 친구들 끼워 보세요. 임. 네, 아주 잘하고 있네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자, 그 다음은 노란색 인자 끼워볼게요. 자, 밑에서 위로 끼우고 자, 도자 이제 밑에서 위로 끼우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스자 시작할게요. 스 리 자, 우리 친구들 리자 끼우고요. 그 이제 그자 끼울게요. 밑에서 위로 끼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란색 는 밑에서 끈을 위로 끼우고 낮자는 우리 친구들 예쁜 얼굴 들어가 있죠? 예쁘고 멋진 낮자 끼워볼게요. 와, 짜잔! 완성!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나, 는, 그, 리, 스, 도, 인, 임, 니다. 자, 아주 잘했어요. 유튜브 친구들 완성된 가랜드를 벽에 붙이고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해요. 유튜브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너무 신나고 재밌죠? 가랜드를 벽에 붙이고 유튜브 예배나 율동이나 영상을 신나고 재밌게 사진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한테 보내주도록 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룬 활양식을
함께